바로 대형마트 휴가 휴업을 의무 휴업을 없애자는 제안이었다. 네, 그걸 맞아요. 왜 어뮤징에 무산시켰느냐 이러면서 57만 명은 도대체 이 사람들 의견은 어떻게 된 거냐라고 분통을 터뜨렸는데 설명을 해주시죠. 이거 지금 윤석열 정부 진짜 안 되겠습니다. 아, 제가 여러분 제가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어요. 예. 이번에 알게 된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은요 일을 해도 문제인데 휴가를 가도 문제.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방법이 없어요. 끌어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 이건 진짜 야 휴가를 가도 문제인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아 끌어내려야 됩니다. 네. 존재 자체가 문제네. 그러면. 네. 아 우리 이번에 알았잖아요. 근데 진짜로 민생은 하나도 안 챙기고요. 지금 경제 대책 저희가 계속 얘기하면서 저희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재벌 대기업 민원 보따리 가져와서 그거 해결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보는 전부 PPL. 네. 그리고 실제로 뒤에서 하는 정책은 전부 민원 풀어주기. 네. 재벌들 민원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유통 재벌들이 그 의무업,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번씩 대형마트 휴업하는 거를 지금 풀어달라고 엄청나게 로비를 넣었나 봐요. 그냥 쉽게 말해서 정용진 좋아, 도와주는 네. 거잖아. 그렇죠. 정용진 이마트 도와주는 그런 제안인 거잖아요. 지금 난리도 아닌 게요. 이게 지금 보면 국민 제안이 무산됐다고 했잖아요. 네. 국민 제안이라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서 탑 10을 뽑아가지고서 그 10개 중에 여러분들 그 인기투표 해가지고 그 중에 3가지는 추진할게요 라고 홈페이지를 열었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정말 웃긴 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대형마트들 한 달에 두 번씩은 의무 휴업을 폐지하는 안건을 넣었는데 보통 그런 거를 투표로 붙이려면은 그걸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이게 왜 만들어졌었고 배경 설명 그리고 지금까지 제안자 그렇죠 그리고 토론에 대한 자료들 그리고 이것이 폐지됐을 때 그리고 유지됐을 때의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들을 국민들이 다 알기 쉽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클릭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럼 한 20글자 정도 있어요. 네. 그냥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폐지합니다.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 눌러주세요. 이거 끝인 거예요. 반대 버튼도 없어. 반대 버튼도 없어요. 아니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해관계가 반대되는 국민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의견 표명도 못하고요. 밑에 토론창도 없고요. 네. 더 웃긴 거는 이게 로그인을 하든지 실명인증을 안 하고 그냥 중복으로 계속 누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어뷰징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국민들을 도구로 삼아가지고 국민들이 의무휴업을 폐지해달래요 라고 작정을 하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위조를 해도 우리들이 모르는 시스템을 설계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재벌 그 기업들에서 사람들 동원해 가지고 네. 누르면 된다는 거잖아요. 네. 네. 한 사람이 여러 번 눌러도 관계없고 그렇죠. 누가 봐도 그런 수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 많이 동원할 것도 없이 몇 명이서 계속 아니 그냥 신세계 직원들만 동원해도 돼요. 네. 자 여러분 매일매일 10번씩 찬성하고 가기 전에 10번씩 찬성하고 20번씩 합니다. 네.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재밌는 일이 시스템이 이렇게 설계가 됐다고 저희 시민사회단체들이 막 항의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외국에선가 누군가 이걸 파괴해버린 거예요. 이게 어뷰징이 들어왔다는 게 그 10개를 변변기력이 없게 다 눌러버린 거예요. 계속 숫자를. 그래서 결국은 이게 8월 1일 0시에 이제 결론이 나야 되는데 이거 어뷰징이 들어서 안 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파기를 시킨 거죠. 그렇죠. 네. 근데 파기를 시켰는데 가만 있지 않고 지금 이거를 규제를 개선하겠다라고 제가 가져온 게 있거든요. 다시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이거를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를 이렇게. 하지 않고. 네. 와 미치겠어. 지금 새로 열어가지고서 자 그러면 토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창을 또 열었어요. 창을 열었는데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은요. 대형마트 그가 한 달에 두 번씩 쉬는 걸 그걸 없애는 걸 규제를 개선하는 거라고 이미 상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게 이게 개선이래요. 이게 설명도 이게 끝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 대형마트 영업 규제 개선해야 합니다. 반대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 여전히 필요합니다라는 그 이 영업 규제라는 거를 어떻게 이해할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또 아 한 달에 2일 쉬는 거를 뭐 바꾸겠습니다든지 그렇게 되나요? 알지. 그냥 영업 규제 개선하면 무슨 이야기? 영업 규제하면 뭐 안 좋은 건 줄 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언어 사용이 그렇잖아요. 네. 완전 말장난하는 거죠 이게. 자, 딴 거 다 떠나가지고요, 여러분. 외국에는요 이렇게 한 달 동안에 두 번도 안 쉬는 그런 마트가 없어요. 반인권적인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일하는 사람은 그럼 휴일 내에 나와서 일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리고 제가 윤석열 정부 퇴진운동 관련해서 계속 나가는 게 저는 근래에 완전 생각이 정리가 됐어요. 이건 독재 정부다. 독재지. 네. 왜 그러냐면은 우리 경찰국 설치하는 것도 아까도 좀 얘기했는데 그 민주화 과정에서 피 흘리면서 우리가 이뤄낸 합의잖아요. 경찰 독립시켜야 된다. 네. 그렇게 사람들 죽어나가면서 한 건데 마트 이거 한 달에 두 번 쉬는 것도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 마트 노동자들이 투쟁해서 얻어낸 결과거든요. 맞아요. 카트라고 하는 영화 저 강추합니다. 2010년 초반에 이루어진 건데요. 우리가 비근하게 좀 익숙하게 여기는 거는 그때 우리들 그 마트 캐셔분들 의자 놓기 운동도 같이 했었어요. 맞아요. 그 시절에. 네.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토론도 없이 그냥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독재죠. 네, 토론한대잖아. 아니, 그 독재라는 게 우리 사실 민주주의는 여러 사람의 민주주의 여러 사람들의 그 토론을 거치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저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게 보면 졸속이죠. 네. 불통이죠. 그리고 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맞아요. 그 이거는 독재죠. 그게 맞아요. 그게 독재지 다른 네. 게 독재가 아니란 말이죠. 이거 독재입니다.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우리 국민들에게 의사를 물어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자기들 생각이면 그대로 좋아 빠르게 가. 학제 개편도 그러잖아요. 금빛 손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요걸 집중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대형 마트의 영업 규제라고 얘기하면 엄청나게 나쁜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규제라는 맞아요. 표현을 쓰니까. 근데 실제로는 대형 마트의 휴일 보장 인권 보장이야. 맞습니다. 일단 네. 그래서 마트 노동자들에게 한 달에 두 번은 쉬게끔 해주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한쪽 그 측면이 최소한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골목 상권도 보호하겠다라는 기치가 같이 있는데 두 번째가 이제 골목 상권 보호. 네. 근데 이게 토론을 제대로 안 하는 게 안에 자료 같은 걸 넣어놓지도 않고요. 이걸 누른 다음에 의견을 쓸 때 로그인을 한 다음에 거기다 그냥 단순한 의견만 달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맞아요. 이게 토론이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토론 과정에서 의견이 바뀌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네. 지금 10년이 지나는 과정에서 지금 대형 마트 한 달에 두 번 쉬는 거 이거 없어져야 된다라는 여론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그게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알고 있는 게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토론을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거. 네.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형 마트 규제라가 아니죠. 그 두 번 쉬는 것을 없애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 대부분이 전통시장으로 우리가 가지 않는다. 대형마트 문을 닫아서.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보여드릴게요. 대형마트가 휴업할 때 어디를 이용합니까? 라고 많은 조사들이 있는데 데이터는 조금 다른데 대충 구성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작년에 조사한 건데 대형마트를 문을 닫으면은 전통시장을 갑니다는 8.3%밖에 안 돼요.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어딜 많이 가냐면 동네 슈퍼마켓을 갑니다. 저 보세요. 편의점, 슈퍼마켓 네. 합하면 과반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생활경제는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요 대형마트 갈 때는요 대량 구매를 하려 가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간 김에 동네에서 살 것도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대형마트를 안 가게 되면은 대형마트 간 김에 사는 걸 동네에서 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슈퍼마켓이랑 편의점 쪽으로 동네로 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지. 지금 자꾸 보수 언론에서 대형마트 문 닫아봤자 전통시장 안 간다라고 호도를 하는데 일부러 색깔 이렇게 네. 칠해놓은 거 봐. 예. 네. 근데 참 악의적이다 싶은 게 네. 아까 전번 그 표를 한번 다시 한번 좀 네. 보여주시면 자세히 읽어 보니까 아니 여기 보시면은 대형마트 영업 규제라는 말도 좀 이상하게 드러났죠. 그런데 온라인 유통과 공정 경쟁을 어렵게 하는 역차별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대형마트가 온라인 유통과 경쟁을 못하게 하는 규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차별이라고 표현을 해놨죠. 이게 참 악의적이에요. 이건 신세계 대표나 얘기하는 말이에요. 네. 이마트 대표나. 또 그 다음 밑에 걸 보시면은 대형마트를 시간 제약 없이 이용하고 지금 소비자 선택권을 편익을 제공한다. 이렇게 또 표현해놨죠. 네. 그 다음에 대형마트 입점에 성공한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 입점한 소상공인보다는 밖에 있는 골목상권이 훨씬 더 힘든데 입점한 소상공인만 영업권을 보호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이 말을 이런 식으로 말을 돌려가지고 제가 이 글을 읽어보는 순간에 정말 너무 악의적이다. 악의적이죠. 네, 진짜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니까 말씀 딱 정확하게 해주셨는데 이건 신세계 쪽에서 넣은 것 같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아 포기를 안 해요 이거를 지금. 그냥 정용진이 써준 거야 그냥. 야, 거의 그런 느낌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런 시국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세요.
대형마트가 휴업할 때 슈퍼마켓과 편의점과 전통시장이 합해서 무려 지금 한 60% 가까이가 여기를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지역 상권이 윤기가 돌죠. 그렇죠. 대형마트는 그냥 지역에 빨대꽂고 자꾸 돈 뽑아가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고용하는 거는 마트 노동자들 일부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역에 뭐 그냥 소상공인들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소상공인들은 지역 소상공인들이 거의 아니에요. 그 다 밴더들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밴더들을 통해 가지고 진짜 뒷돈 내가면서 들어오는 그런 데들이고. 그리고 이커머스로 이용하는 데들이 많지 않느냐. 이커머스와 오히려 이커머스를 도와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이커머스라고 하는 데에는 여기 대형 마트에서 하는 이커머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마트는 안 합니까? 아, 이마트에서 하지는 않고 쓰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합니까? 네.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마트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면요. 지금 그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시간에 배송을 할 수 없어서 거점으로 활용할 수가 없으니까 네. 지금 쓰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따로 창구를 마련해서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걸 풀어주면은 그거를 이제 다 사용하겠다는 거죠. 매장들을.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노동자들을 어떡할 거예요. 또 거기서 또 일하시는 분들도. 이거 사회적 합의가 엄청 필요한 문제인데 이걸 다 무시하고 그냥 손바닥 없듯이 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김주영 님이 이마트도 직배송한다고. 또 인터넷 유통도 재벌이 다 장악했잖아요. 그럼 뭐... 지금 이걸 보면서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이 뒤에 표를 보면서 말이 안 되는 게 이 규제를 개선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의 내용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경쟁 같은 그런 거. 네, 맞아요. 왼쪽 팔하고 오른쪽 팔하고 경쟁하고 있는데 이게 불공정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자기네들 거잖아. 쓱하고 이마트하고 경쟁하는 거잖아. 네, 맞아요. 근데 이 말, 옆에도 말장난 보니까 자세히 읽어보시면 여러분, 우리 국민들을 참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것 같아요. 우리 내용 보면 전부 이 말장난만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대형마트 종사자의 주말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한대. 언제부터 멸공 신세계가 저런 그 대형마트 종사자들 휴말, 그러려면 4주 주말은 쉬게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예. 원래는 4주를 쉬게 해야지 맞는 겁니다. 맞아요.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최소한으로 해서 2주로 해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 김포에 살잖아요. 김포도 이 마트에 대한 선호도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사는 그 주말에 저 주로 쇼핑하고 그리고 이제 주중에는 일하는 그런 그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자체적으로 협약해가지고 화요일날 쉬어요. 아, 좋네요. 네. 화요일날 쉰다고 주말 영업하면서 그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여기. 현행법으로 지자체가 이해관계자 합의를 바탕으로 자체적 유통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 김포는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왜 이걸 바꾸겠다는 거야? 화요일날도 굳이 가야 되겠다는 거야?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원이에요. 그냥 이건 대기업 민원이고요. 지금 해결하려고 한번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말도 안 된다라고 말했고 토론이라도 거쳐야 된다라고 말을 했더니 이렇게 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